수동태로 올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. 그랬습니다. 자, 문제가 I go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예요. 자, 수동태는 예컨대 제가 누군가를 콕 찔러요. 그러면은 이 누군가는 저한테 콕 찔리죠. 요런 게 수동태예요. 내가 누군가를 찔렀을 때이 사람 나에게 찔렸다. 이런 게 수동태입니다. 근데 제가 가요. 제가 갔는데 저한테 뭐 당하는 사람 없죠.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be 플러스 PP형 뭐 붙이고 by 붙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건못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형식으로 말하면 3형식, 4형식, 5형식일 때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. I go는 이건 1형식이죠. 내가 그냥 간다라는 거는 저한테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.